5번 파트 마지막 섹션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여기서는 품질 관리 기준, 표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용어가 많은데 또 비슷해서 더 헷갈릴 겁니다. 생각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실 건지 넘길 건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책을 읽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지만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일단 ISO 붙어 있는 건 국제 표준이란 뜻이에요. IEC 2만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IEC 2만은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 국제 표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쭉 보시면 되는데 이게 출제 범위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정도 항목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읽어보시면은 이 서비스 관리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요 위쪽에 있는 요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장 지금 해당 섹션에서 가장 나중에 공부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도가 그렇습니다. 자, 요게 조금 더 중요하죠. IEC 9116 그리고 250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설명을 볼게요.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평가에 관한 표준이 9116 또는 25010이에요. 원래는 9116이었는데 호환성과 보안성을 강화해서 25010으로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가지의 외부 품질 그리고 각 특성에는 세분화된 21가지의 내부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 품질이 총 6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특성별로 세부 특성들이 있어요. 방금 봤던 요거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부 품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외워주시면 가장 좋기는 한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외부 품질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내부 품질은 선택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암기를 하시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9116이 아니라 25010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9116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9116은 보안성, 호환성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25010이 된 거라서 약간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모듈에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랑 실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서로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학습 모듈에는 얘네들의 특성에 대한 영문, 이것에 대한 영문,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페이지로 따져도 A4용지 한 3페이지, 4페이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울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했다라는 부분을 책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밖에 개발 표준 보겠습니다. 12207은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라는 거는 SDLC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그 정도 보면 되고요. 하나, 둘, 하나, 하나, 구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트고요. 그냥 둘, 아홉, 하나, 하나, 구는 이거 숫자 읽는 거 그냥 제가 편하게 읽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숫자를 보고 각각 어떤 건지 키워드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CMM이라고 되어 있죠.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능력 평가를 개발 능력과 그 다음에 개발 조직을 평가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개발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개발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조직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자체의 품질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조직이라든지 개발 능력을 세분화해서 나눌 수 없는 소규모 업체에는 적용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두 가지를 체크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프로세스의 성숙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성숙도, 그 다음에 관리 품질 평가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단계라고 되어 있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 암기를 하는 거면 사실 크게 어려운 개념이 없는데
이거 말고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와요. 물론 두 개인데 일단은 하나가 더 나옵니다. CMMI가 나옵니다. CMM을 발전시킨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세스 성숙도가 마찬가지 다섯 개죠. 자, 그런데 일부가 달라요. 위쪽에 보시면은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화잖아요. 여기에는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암기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CMMI의 기반 모델 SWSEIPD 자, 요 부분 마찬가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파이스라고 있어요. 스파이스는 IEC15504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IEC12207로부터 파생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요 12207이 위쪽에 써 있었죠. 표준은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CMM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MM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MMI가 나왔고 그리고 스파이스 하나 다섯 다섯 공사 자 요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CMM, CMMI, 스파이스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성숙도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섯 단계죠. 0부터 시작해서 총 레벨 5까지 여섯 단계의 프로세스 성숙도가 구분된다.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비슷하게 살짝 다른 애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하실 거면 완벽하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